오늘 뉴욕 총신대학교 또 총신 신학원 대학원 졸업식과 더불어 학위 수여식에 축사를 맡은 뉴욕 만나교회 정관우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제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뉴욕 총신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뉴욕 만나교회가 허락한 이 장소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총장님, 정익수 총장님으로부터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너무 위례적인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도 해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뉴욕 만나교회당 장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닌 청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려서 그것은 결코 아니고 참으로 귀하신 어르신이 제게 부탁하는 것이므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축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졸업하는 신학사 여러분들, 또 그리고 목회학 석사 여러분들, 그리고 기독교 교육 박사 여러분들, 또 그리고 목회학 박사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하시고 또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하신 총장님이야 많은 교수님들에게도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장 되시는 또 이사 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학우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자,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 총신대학교 이 총신신학대학원이 다름 아닌 그 지향하는 목표가 신학적인 방향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순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시는 분들의 여러 그 논문의 그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17분이 졸업하시고 학위를 받으시는데 17분 가운데 그 논문 제목이 그 가운데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학교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참 좋은 신학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름 아닌 개혁신학입니다.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은 개혁신앙입니다.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은 개혁신앙입니다. Reformed Theology, Reformed Faith, Reformed Church. 이것이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한인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학이고 신앙이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졸업한 후에 이제 문을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실제로 신학 이론과 실제적인 삶이 다르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 무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특별히 뉴욕 총신대학 총신신학원에서 배운 이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진행해야 나갈 그와 같은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배격하고 배척해야 될 신학입니다. 또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세속주의 신학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 그것을 주장해 나가는 그것을 펼쳐나가는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정말 이 학교가 또 이 학교를 졸업하는 또 공부하는 모든 또 학생들과 또 학위를 받는 분들과 또 모든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간다면 참으로 우리들의 살 길, 우리 교계가 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졸업하시는 여러 졸업생들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